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홍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PBO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예전에 무려 2년 전에 올린 영상이 있어요. PBO 설정하는 방법. 근데 그게 지금 젠2, 젠3에는 맞지 않는 영상이에요. 왜냐하면 젠이나 젠플러스 기반으로 영상을 찍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AMD가 PBO에 대해서 홍보는 했지만 크게 가다듬어 주지 못해가지고 보드 제조사별로 막 설정 방법이 다르거나 아니면 전력 깔리기 수 키면은 오히려 PBO 클럭이 떨어지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기준으로 만들었던 영상을 2년 지난 지금에도 검색해서 여러분 젠2나 젠3에 종용해 쓰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젠2나 젠3는 AMD가 확실하게 PBO를 밀어주기 시작하면서 이거를 기술을 가다듬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력 깔리기 수를 켜놔야 조금 더 빠릿빠릿하게 PBO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PBO 설정 방법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새로 찍습니다. 기가바이트나 에즈락은 다음번에 찍어드리고 오늘은 MSI와 아수스 메인보드 PBO 설정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영상 알려주기 전에 방법을 알려주기 전에 여러분한테 꼭 먼저 설명해드릴 게 있습니다. 스킵하지 마세요. 이 이론 부분 넘기면 후회할 겁니다. PBO가 무조건 이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PBO 뭐 높은 부하, 낮은 부하 그리고 중간 부하에 따라서 설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유리함이 바뀔 수가 있어요. 오늘 그거 설명 한번 드리고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PBO에 대한 기본 지식은 있어야 돼. 전력, 수율, 온도 세 가지 균형점에서 자동으로 오버클럭하는 게 프리시즌 부스트 오버드라이브라는 PBO 기능이에요. 뭐 이거 용어 같은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PBO. PBO는 전력은 메인보드가 담당합니다. 전력이 충분히 주어지고 그리고 내 CPU 뽑기 운이 좋아가지고 수율이 충분히 여유가 있고 거기에다가 온도도 잘 잡아줘야 최대한 높게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셋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은 제대로 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쿨러 막 기본 쿨러 쓰고 이러면은 PBO 한 넣는 게 의미가 없어요. 거의 보드도 그 A50 같은 거 쓰면 전력 제한이 안 풀리기 때문에 PBO를 켜도 설정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성능이 추가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뽑기운이 나쁘다 그러면은 PBO 켜봤자 켜는 건 안 켜는 건 차이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요 세 가지 알아두셔야 되고요. 가끔가다 온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온도는 이거 나무 위키도 그렇게 적혀있던데 뭐 50도 정도까지는 그 PBO를 정말 잘 터지게 해주는 거고 80도부터는 문제가 생긴다. 근데 그게 아니라 PBO는 실질적으로 영하로 내려가면 또 더 높게 터져요. 그러니까 낮으면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더 높게 터집니다. 그리고 요새 같은 경우에는 온도 실질적으로 90도 정도까지도 온도를 높이면서 PBO가 터지는 게 볼 수가 있어요. 부하가 높아지면. 그래서 뭐 온도는 그냥 최대한 낮추면 낮출수록 유리하다. 쿨러 좋은 거 쓰면 쓸수록 내가 수율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클럭을 더 높여준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뭐 그런 온도 숫자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냉클러 쓰는데도 외려 온도가 높아야 하신 분인데 그건 여러분이 PBO를 켰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까요? 두 번째, PBO 오토는 전력 제한 해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PBO가 동작 중입니다. PBO가 오토로 되어 있으면 PBO가 꺼진 게 아니에요. 켜져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이 전력에서 있잖아요, 기본 설정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TDC 기준으로 얘기하자면은 TDC가 참 EDC 기준으로 얘기하자면은 거기가 여러분 5600 쓰실 때는 90A 정도로 제약이 걸려있고요. 그리고 5900 같은 거 쓰면 140A로 제약이 걸립니다. 이런 식으로 보드의 설정에서 기본적으로 전력 제약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MSI 보드고 지금 리얼벤치로 좀 고부하를 주니까 EDC나 TDC 그리고 PPT 세 가지가 제약이 걸렸죠. 그나마 TDC는 덜한데 EDC는 100% 쓰고 있고 PPT도 100% 쓰고 있어요. 142W, 140A. 이것 때문에 클럭을 더 올리지 못합니다. 클럭은 4.45 정도까지 터지죠. 그럼 PBO를 키면 어떻게 될까요? PBO를 enable로 전력 제한을 해제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위에는 전력 제한 해제가 되지 않은 PBO고 밑에는 enable을 바꾸면 전력 제한 해제가 된 PBO인 건데 PBO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가 높을 경우 효과가 있는데 잘 봐요. PBO를 키면 이렇게 바뀝니다. 200이죠.
아까 몇이었어요? 기억나요? 140이었죠. 200까지 틀렸어요. PBT하고 TDC는 충분히 여유가 있어서 뭐 빨간때까지 안 올라가죠. 아, 참고로 전력 소비량은 볼 필요 없어요. 근데 클럭을 보니까 아까보다 얼마 올랐어요? 기억나시는 분 있겠지만 0.075가 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크게 오르진 않습니다. 크게 오르진 않는데 분명히 클럭이 0.1 조금 안되게 0.075 올랐습니다. 한 단계 움직일 때마다 0.025씩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세 단계가 올라갔다 보시면 되겠죠. 온도도 그만큼 더 올랐고요. 떼어놓고 보면은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데 여튼 이따가 다 합쳐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이제 PBO 매뉴얼을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요거 유튜브에서도 알려주시는 분 좀 있고 인터넷 찾아보면 좀 있는데 저게 수율이 좋은 CPU 쓸 때는 이상 증상이 없어요. 아수스 보드는 0부터 200까지 조절이 되고 그리고 MSI 보드는 0부터 500까지 조절이 됩니다. 보통 200 정도 더 넣으라고 하는데 이게 PBO가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PBO는 보증 범위 안에서 동작을 합니다. 근데 PBO 켰다고 오류 뜨는 경우는 바이오스가 문제 있지 않는 이상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다. 그건 보통 이걸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PBO 그 항목을 이용한 수동 오버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PBO가 4.6까지 터지는데 거기 플러스 200 주면은 4.8까지 터질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4.8은 수율이 떨어지면은 버티지 못하는 정도의 클럭일 수 있어요. 심지어 500씩 줘서 5.1까지 터지게 만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그거 보고 야 저렇게 하면 PBO가 잘 터지는 거라 하면서 따라하는데 이거는 그냥 수동 오버클럭이라서 부하가 낮을 경우에 효과 있고 고부하시 오히려 오토값보다 못한 경우도 있고요. 근데다가 수율이 낮은 CPU의 경우 적절히 오프셋 전압 추가를 안 해주면 혹은 이 전압을 추가해줘도 못 버텨서 블루스크린 뜨거나 검은 화면이 뜨거나 아니면 그냥 꺼짐 증상이 생길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놓고 꼭 그 CPU 탓을 하거나 뭐 보드 탓을 하거나 이러더라고. 자기가 수동으로 설정했는 기억 못하고. 요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주의사항을 인지하고 요거는 좀 더 이제 고수용 스킬이라 생각하고 따라 하셔야 돼요.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전압 손댈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오늘 이거 말고 위에 두 개에 대해서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1, 2, 3, 4번 일단 다 확인했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드릴게요. PBO 오토 상태에서는 이렇게 EDC, TDC가 제약이 걸렸다. 그래서 클럭이 덜 올라간다. 클럭이 쭉쭉 떨어지잖아요. 맞죠? 근데 PBO를 4용으로 바꾸니까 이거 지금 리얼벤치 킨 거거든요. 리얼벤치 키면은 이런 식으로 내도 지금 EDC가 제약이 걸리긴 했는데 140에서 200까지는 풀려는 상태잖아요. 조금 더 많은 전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게 되니까 이렇게 클럭이 올라가요. 올라갔죠. 그냥 봐도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네, 0.06은 올라갔어요. 두 스텝 반 정도 올라갔네요. 온도도 10도 정도 이 클럭이 올라간 만큼 상응하는 온도가 증가했습니다. 왜? 전력이 60A나 더 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거는 여러분이 PBO를 플러스 500으로 줬을 때 영상 찍은 건데 얘는 고부하를 주면은 요거 세 번째 건 따로 보여줄게요. 부하를 높게 주면 이렇게 돼요. 지금 EDC하고 TDC가 충분히 풀려있는데 오히려 클럭이 내려갔죠. 피크 스피드가 4.3입니다 4.35. 어디 이거 뭐 제약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 PPT, EDC, TDC가 다 풀려있는데 그러면 저거는 어떻게 적용이 된대요? 내가 500 줬는데 500 터지는 게 안 보이는데요? 부하를 주니까. 부하를 안 줄 때만 저게 동작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설정 넣었을 때 전체 부하에서도 저렇게 5점 몇씩 터지면은 바로 불수가 뜰 거거든. 그러니까 나름 PBO가 똑똑하게 동작하는 거야. 모든 코어를 5.0까지 내가 500을 줬는데 그거 맞춰서 터지면은 꺼질 것 같으니까 한 개 코어만 갈고는 저부하시에만 아까 5점 몇 터지는 거 있죠. 보이시죠? 딴 거 슬립 코어가 다 쉬고 있잖아. 쉬고 있는데 단 한 개 코어만 갈굴 때 여기에 자원을 몰빵해서 5.3까지 터지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똑똑한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갔을 거야. PBO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이 플러스 200, 500 주는 거는 아주 저부하일 때만 PBO 효과가 있다. 좀 부하가 높아진다.
만약에 CPU를 막 70% 80% 쓰게 된다. 전력 소비량이 100 이상 막 넘어간다. 100W 이상. 그러면 얘는 오히려 오토값보다 못합니다. 고부하 시에는 성능이 떨어져요. 단순히 그냥 인터넷 창 열고 닫고 할 때 이럴 때만 높게 터진 거 볼 수 있는 거예요. PBR enable은 어떤 건가요? 이거는 부하가 적당히 높아지면은 오토보다는 전력 제한 해제가 돼 있어서 전력을 더 넣어주기 때문에 성능이 증가합니다. 여러분이 인코딩 렌더링을 위주로 하거나 아니면은 고사양 게임 하고 고사양 게임 위주로 하고 5600을 썼을 때 이때는 켜주면 좋습니다. 5900 정도 되면 고사양 게임 한다 하더라도 CPU를 50% 이상 잘 안 써요. 혹은 뭐 게임 방송할 때 그러면 CPU를 녹화하거나 아니면 송출용을 사용하면은 부하가 높아지겠죠. 이럴 때는 하면 좋아요. 근데 아까 키니까 어떻게 되던가요? 온도가 올라가죠. 심지어 이거 부하가 안 걸릴 때 온도도 올라간 상태로 바뀌거든요. 전력 제한 해제가 되면 그러면은 간단한 게임 할 때 있죠. 그냥 일반적 게임 할 때 5800X 이상 이 경우에는 PB를 안 키는 게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 CPU가 어차피 전력 소비량이 그리 크지 않고 PB를 키면 오히려 온도가 올라가니까 PB를 안 킨 상태에서 온도를 오히려 잡고 얘가 부하가 안 심하니까 전력이 부족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좀 더 높게 부스터가 터진다고요. 그래서 순수하게 그냥 게임만 즐기시는 유저는 PB를 오토로 두고 램오버만 하고 쓰시는 게 나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본인 직접 확인하셔야 돼요. PBO 켰는 게 좋냐 아니면 안 켰는 게 좋냐 직접 확인하시면 되고 맨 밑에 있는 뭐 200, 500 주는 거는 어지간하면 하지 마세요. 동작 보증도 못할 뿐더러 부하가 높아지면 효과도 없다. 딸랑 싱글코어 터질 때나 이렇게 높게 터진 거 볼 수 있다. 자, 길게 여러분 설명을 들으셨어요. 이제는 설명을 여기까지 하고 어떤 사람이 어떤 PBO를 적용이 되는지 이해는 하셨죠? 바로 설정하는 방법을 보도록 할게요. 아수스 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수스 기본 PBO 방법입니다. 자, 일단 컴퓨터 키자마자 딜레트 키를 연타를 해주세요. 막 연타하다 보면은 로고가 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터프 B550 보드 사용했습니다. 딜레트 키 연타해서 바이오스에 들어가 주세요. 바이오스 들어가면 처음에는 이렇게 이지 모드로 돼 있어요. 이지 모드에서 F7번 구석에 있어요. 어드밴스 모드라고. 요거를 누든지 아니면은 원래 마우스가 늦게 움직이니까 불편하거든요. 예, 키보드로 F7번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어드밴스 모드로 변경이 됩니다. 이 화면이 뜰 거예요. 메인 메뉴에서는 손댈 게 없습니다. 옆으로 넘어가 주세요. 마우스를 클릭하셔도 되고 뭐 키보드로 화살표 키 눌러서 옮기셔도 돼요. 그래서 AI 트위커로 바꿔주세요. AI 트위커 첫 화면은 이건데 쭉쭉 밑으로 좀 내려야 돼요. 내리다 보면은 방금 전에 무슨 항목이 나왔죠? 프리시즌 부스트 오버드라이브라는 PBO, 이게 줄임말로 PBO거든요. 항목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엔터를 눌러주세요. 엔터 누르면은 이 항목이 떠요. 4개가 딱 뜨는데 스케일 곱하기 10으로 바꾸신 분 종종 있는데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프리시즌 부스트 오버드라이브라고 적혀있는 이 항목만 자 엔터 누르면은 이렇게 4가지가 뜹니다. 오토, 디세이블, 이네이블, 매뉴얼이 있는데 이네이블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와주세요. ESC 누르면 나와지거든요. 바꾸고 난 뒤에 그리고 쭉쭉쭉 조금 더 내려가봐요. 아까 위에 PBO 여기서 설정받잖아요. 한 칸, 두 칸, 세 칸 이렇게 쭉쭉 내려봐요. 내리다 보면은 바꿀 게 없어요. 이거 내리는 거 아니에요. 그 옆에 어드밴스를 가주세요. 아, 찍어놓고 나도 이제 먹었네. 어드밴스를 가서 이거 CPU 컨피그레이션을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이 항목이 두 번째에 있을 텐데 저거 눌러주시면은 PSS 서포트라는 게 있어요. PSS 서포트가 쿨앤콰이어트 이름이 바뀐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enable로 되어 있을까요? 사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래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아수스 보드는. 근데 혹시나 본인이 껐을 수도 있으니까 이게 disable 되어 있거나 auto로 되어 있으면 enable로 바꿔주세요. 쿨카는 전력관리 기술 중에 하나로 과한 부하가 없을 때 클럭을 낮추는 기재입니다. 그리고 이제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은 저 밑에 AMD 뭐 적혀있는 거죠. PBS 있고 AMD 오버클럭킹 있고 밑에 보면 CBS가 있을 거예요.
AMD CBS 들어가주세요. AMD CBS에서 글로벌 시스테이지 컨트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기지냐면은 부하가 높지 않을 때, 그러니까 컴퓨터가 유효 상태에 가까울 때는 전압을 낮춰서 전기를 아끼는 그 기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켜두면 좋아요. 오토값이 켜져 있는 보드가 대부분인데 간혹 오토인데도 꺼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기가바이트 보드가 가끔 그런 경우 있거든요. 특히 9바이오스일 때. 이거를 보통은 그냥 오토로 둬도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찝찝하니까 이네이블로 바꿔주세요. 참고로 요거는 왜 바꾸냐면은 옛날에는 이게 있으면은 오히려 PBO에 그 전압이 출렁출렁이면서 조금 더 늦게 터지고 막 불편함을 꼈었어요. 반응이 늦었는데 요새는 젠2 오면서 안디에버터는 PBO 터트릴 때 그 PBO 클럭이 갑자기 팍 뛰잖아요. 요때 빠르게 전압이 따라가려면은 이 시스테이지 컨트롤을 켜둬야 된답니다. 그래서 전력을 좀 더 유기적으로 같이 맞춰서 컨트롤할 수 있게 켜둬야 된다고 하네요. 예, 엔지니어가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세이브하고 나가면 됩니다. 근데 세이브하고 나가려고 보니까 신수님 CPPC 이것도 켜야 된다고 들었는데요. CPPC가 사실 코어마다 수율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수율이 좋은 코어에다가 자원을 몰아주면서 약간 더 빠릿함 혹은 그 부하가 심한 코어가 좀 더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할당해주는 기능인데 이게 윈도우하고 유기적으로 그 동작을 해야 되는데 가끔 문제가 생겨요. 이거 나는 그냥 오토로 돌아가고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몇몇 게임이나 몇몇 프로그램에서 이게 지금 나머지 코어가 놀고 있는데 그 수율 좋은 코어에 너무 자원이 몰빵이 돼서 그 혼자 막 90%에 갈구고 제대로 된 분배가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스케줄이. 그래서 이거 아직 오류가 좀 있다고 하니까 저는 그냥 오토로 두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네이블러 바꿨을 때 이득 보는 거는 지금 아까 얘기했던 기재가 정확하게 동작할 때나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는 잘 동작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 오토로 뜨는 걸 추천드리고, 이거 말고도 뭐 하나 더 있어요. PPC인가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레벨이 낮으면 낮을수록 절전 상태 조절이 그 안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 레벨을 높이면 높일수록 절전 상태로 꺼질 때 전기를 더 많이 아낄 수 있게, 절전 상태가 돼 있을 때, 꺼지는 게 아니고 전기를 좀 더 아낄 수 있게 아끼는 건 세이빙하는 기능인데 이게 아시다시피 그러면 응답이 조금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뭐 키냐 끄냐 뭐 제로로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사실 오토로 두셔도 일반적에서는 크게 영향이 없어요. 이유가 있는데 게임 같은 거 하면은 꾸준히 비슷한 부하를 주기 때문에 이게 많이 안 출렁해요. 그래서 요거를 꺼두셔도 별로 체감이 안 될 거고, 실제로 여러분 벤치를 했을 때도 저거 키나 끼나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저는 복잡함을 줄이겠습니다. PPC나 아니면은 CPPC는 손대지 마세요. 넘어가셔도 된다고 봅니다. 실제 사용하는데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PBO 설정 정말 간단하죠. 글로브 시스테이치 그리고 쿨앤콰이어트 이거 두 개 켜져 있는 것만 확인하고, 그리고 뭐다? PBO enable만 해주면 끝이다. 정말 정말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주면 끝이에요. 내가 영상 안 찍고 있던 것도 너무 쉬우니까 뭐 해주겠나 싶어서. 자, 그 다음은 MSI 거 설명드리겠습니다. MSI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딜리트 키를 열심히 누르면은 이 화면에 들어가는데 얘도 이지 모드로 돼 있으면, 이지 모드로 돼 있으면 F7번을 누르셔야 됩니다. 누르시고 그리고 OC 쪽으로, 아니다, 세팅부터인가? OC 맞겠지. OC 쪽으로 가주세요. OC 쪽으로 가주면은 어드밴스드 CPU 컨피규레이션이 있는데 여기 꾹 눌러서 들어가면은 AMD 오버클럭킹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뭐 있습니까? PS 서포트 있죠. PSS 서포트가 뭐다? 크랭콰이어트다. 요거 오토도 보통 켜져 있습니다. 오토로 둬도 되나? 찝찝하신 분은 enable로 바꿔달라. 바꿔놓고 거기에 AMD 오버클럭킹을 들어가면은 마찬가지로 프리시즌 부스트 오버드라이버가 있습니다. 요것도 뭐다? enable로 바꾸면 된다. 뭐 에코 모드는 전기를 아끼는 모드고요. 그리고 밑에 뭐 어드밴스나 이런 거 눌러가지고 수동으로 여러분 설정을 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의미 없어요. 방금 전에 본 것처럼 PBO만 enable 바꾸고, 그리고 여기서 PSS 서포트도
이네이블로 바꾸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두 번째 항목 있죠. AMD 훨씬 편하죠. 아수스보다 찾기가. AMD CBS. 아수스도 아까 CBS 들어갔잖아요. 왜 들어갔어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글로벌 시스테이츠 항목이 있으니까 이네이블로 바꿔라. 그럼 끝. 다 한 거예요. 여기도 뭐 CPPC나 그리고 PPC나 이건 손대지 않을게요. 아까 내가 왜 안된다고 했는지 아수스 쪽에 설명했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보시고 오시면 될겁니다. 정말 간단하죠? 이게 끝입니다. 설정방법. 이게 영상 찍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너무 쉬우니까 뭐 굳이 영상이 필요한가 싶어서요. 참고로 수동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게 아수스 수동이거든요. 수동은 아까 프리시즌 부스트 오버드라이브에서 여러분이 매뉴얼로 바꾸면은 이렇게 PPT, TDC, EDC를 내가 수동으로 기입할 수 있어요. 이거 300까지만 풀어도 5950까지 커버 다 되니까 뭐 300 아니면 400으로 풀어주시면 되고 밑에 스케일 내려가서 매뉴얼로 바꾸고 10으로 바꾸고 10으로 바꾸면 지속성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맥스 CPU 부스트 클럭 오버라이드 돼 있는 거 이거 200 주면은 200이 더 터져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부하가 낮을 때만 동작을 하고 부하가 높으면은 오히려 클럭이 뒤로 가니까 저는 저 항목을 쓰지 않는 걸 추천드려요. 저거는 그냥 단순히 마우스 클릭 딱딱딱딱 인터넷 누를 때 그러니까 코어 하나밖에 안 쓸 때 그럴 때나 막 높게 터진 거고 오 PPU가 여기까지 터지구나 이런 용도로 그냥 능력이용으로 쓰는 수준이에요. 실질적으로는 만약에 저렇게 여러분이 수동으로 설정해서 한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오토고 오토는 고부하시 4.5까지 버텨요. PPU 온? 4.525까지 버텼죠. 0.25도 터지죠. EDC 풀리면서. 그 PBO 여러분 수동으로 200 줬어. 그러니까 클럭이 고부하가 되니까 오히려 내려가죠. 내려가면 내려가. PBO 200 주는 게 그리 좋은 기술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부하가 낮을 때만 높게 터진 거 볼 수 있어요. 그리고 PBO도 또 보드 좀 고급진 거 쓰면 이렇게 똑같이 PBO거든요. 두 번째, 네 번째가. 100 정도 더 터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0.1클럭이 더 터지는 거죠. 그래서 고급 보드 쓰라는 얘기를 종종 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고급 보드 쓰면 기본 전압이 좀 낮게 잡혀가지고 온도가 착해서 PBO가 더 높게 터진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다가 EDC 자동으로 PBO 켰을 때 전력자 해제치도 달라지죠. 이거는 190인데 얘는 200이잖아요. 아, 참고로 네 번째 화면의 보드는 임팩트고 두 번째 화면의 보드는 B550 터프입니다. 자, PBO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개념이 잡히실 거고 어느 사람들이 PBO를 쓰면 좋은지 자기의 사용 타입에 따라서 맞춰가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되셨을 겁니다. 영상에 혹시 아쉬운 점이 있거나 궁금사항이 있으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에즈라하고 기가바이트도 조만간 올려드릴게요. 그럼 도망갑니다. 여러분 빠이빠이.